2020년 4월 15일 남한에서 실시될 총선거는 단순한 정권의 교체가 아닌 국가의 정체성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존속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주의를 거쳐 북한과 함께 공산주의 체제로 갈 것인가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측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지난 어느 진보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반미와 함께 친중, 친북 성향을 드러내며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공공연히 표방하는 데서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대통령 문재인의 공공연한 친중, 친북 정책 말고도 현 정권의 지도급 인사들의 공적 발언에서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찾을 수 있는 토지 국유화를 주장하며 중국 공산당식으로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인민들에게는 사용권만 줘야 한다고 마치 공산주의 국가의 법무장관 같은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여기에 현 집권당 대표의 공적 발언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회주의적 공산화의 계획이 나타나고 있다. 집권 여당의 이인영 대표는 이번 4.15 총선이 시장, 종교, 언론 등 각 분야의 기존 패권이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아울러 토지 공 개념에도 언급하고 있다. 이인영의 이와 같은 발언은 이번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재집권을 기정사실로 놓고 총선 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모든 사회 구조를 사회주의적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겠다는 공언이 아닐 수가 없다. 이와 같은 현 정권 내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지난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신이 사회주의자임을 거리낌 없이 표방한 조국을 내치지 않고 오히려 이번 총선에서 부각시키며 총선 승리를 거둘 경우 조국에 의한 국가체제 변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관측은 미국 내 비공개 소식통이 전하는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내용에서 엿볼 수가 있다. 이 정보는 시진핑과 김정은이 선택한 조국은 결코 쉽게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정보는 또 문재인 정권의 친중, 친북 정책과 태도를 분석하며 문재인과 조국을 중국의 하수인으로 보고 북한과 함께 남한의 공산 지배를 획책하고 있는 중국이 사회주의를 공공연히 표방하는 조국으로 하여금 1차로 검찰을 와해시키고 그 다음 조국을 차기 지도자로 내세워 친중, 고려 연방 인민공화국 창설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얼마 전에 CIA 극동 담당 책임자는 미 의회 증언을 통해 앞으로 남한에서는 헌법이 무시되고 친중 고려 연방 인민공화국 창설을 위한 남북 최고 인민대표자 회의가 전격 설치되어서 국회 기능까지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정보가 잘못된 것임을 바라지만은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중국과 북한에 대한 지나친 편향과 저자세, 그리고 문재인 정권 내부의 지도급 인사들의 사회 공산주의적 발언으로 그와 같은 정보가 사실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물론 이번 총선거를 앞두고 언론에서는 이와 같은 추측 대신에 4.15 총선을 통해서 지금의 정권이 승리를 거둔다면 지난 보수 정권이 탄핵당한 이상의 차고 넘치는 국정농단은 말거라도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저지른 민생 파탄 등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받지 않고 계속 내로남불의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우려만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문바로 통하는 일부 문재인 정권만의 국민을 제외한 다수 국민들은 이번 총선이 국가의 정체성을 좌우할 중대한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 문재인은 총선 전에 대국민 발표를 통해 다수 국민들이 우려하는 대로 총선 승리 후에 사회주의적 공산 체제로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할 것인지를 밝혀서 국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대국민 발표 후에 총선을 통해서 선택되는 국가의 정체성은 국민들의 몫이 되는 것이다.